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 흐름을 다 센서 스트림입니다. 2022년 10월 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24억 달러, 한화로 1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의 긴급 원조를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0월 1일에 리만의 모든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철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리만 지역의 남은 잔당을 소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러시아 소식통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이 리만에서 북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키로베 동쪽 외곽에 있는 다리를 폭파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리만 탈환으로 인하여 러시아 내 많은 군 전문가들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 리만 탈환을 허용하게 한 러시아 국방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부분 동원령 이후에 다시 전세가 러시아에게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첸의 남장 카디로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러시아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리만이 함락되었으므로 더 이상 루안스크에 싸움 좀 한다는 병력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어할 만한 도시도 전무해졌고요. 수비 요충지이자 철도망을 확보했으니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지속적으로 반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향후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지속된 우크라이나군 공세에 맞서 러시아군도 예비군을 모으고 재편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파괴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폭격과 공습을 지속했습니다. 이란산 무인기를 통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거, 산업 기반 시설, 항구를 타격했습니다. 또 세바스토폴에서 큰 폭발이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러시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착륙하려다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흐릿한 영상이 전부이긴 합니다만 활주로에서 떨어진 비행기가 폭발한 것은 맞아 보이고 그 이후에 탄약등이 터지면서 2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